여러분, 소주 쌍남자! 젠보입니다. 오늘은 파마첵스 처음으로 맛보겠습니다. 맛을 비교할 수 있도록 먼저 초코맛 어떤지 맛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렇게 생겼습니다. 바삭바삭한 초콜릿 밀크쉐이크 같아요. 촌맛탱입니다. 이제 파맛으로 가겠습니다. 진짜 파가 들어갔다. 오마이갓, 진짜 신기하다. What the hell, man. 별로 파 냄새가 안 나와요. 이렇게 생겼어요. 완전 초록초록해요. 초콜릿은 이렇게 생겼고, 생으로 먹는 것부터 촌맛탱인데? 약간 양파링 먹는 거랑 시리얼 섞은 느낌? 이건 솔직히 그냥 간식으로 먹어도 돼요. 칩이에요, 칩. 밥맛 살짝 나오는데 그거보다 약간 짜고 달콤한 맛? 그래서 그 얘는 양 이룰 수 있습니다. 우유랑 같이 I can show you the world. So I need to go a bit green. 그리고 원래 색깔보다 조금 노라졌어요. 초코랑 비교하면 잘 먹겠습니다. 생으로 먹으면 맛있는데 아, 우유랑 같이 먹으면 잘 안 어울릴 것 같아요. 그냥 맛 없는 초코첵스예요. 그래도 먹으면 해요. 비교하면서 어떨까요? 이제 먹다 보니까 파맛은 더 담백해서 초코맛보다 조금 더 맛있는 편인데요. 이건 뭐지? 마법이다, 마법. 한번 재미로 드셔도 될 것 같은데 다시 사지 않을 것 같은 시리얼입니다. 촌맛탱 10점 안에서는 6점, 10점 안에서는 7.5. 자, 여러분, 저 첵스에 대한 재미있는 영상 몇 개 만들었으니까 저희 틱톡이랑 유튜브에 구독해 주시면 딱 좋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먹방 같은 아니면 맛보기 같은 영상 마음에 들었으면 꼭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안녕. 맛있긴 해요.